안녕하세요. 소포물입니다. 와, 요상한 참외가 있습니다. 요상한 참외? 내가 안 심었어. 그럼 누가 심었어? 그냥 났어, 땅에서. 그냥 나? 하면서 뚝 떨어진 거지. 작년에 이곳에 이제 한쪽 하우스 끝머리 한쪽 구석에다 참외를 심었었는데 그게 뭐 떨어져서 썩고 해갖고 그 씨에서 참외가 발화가 됐나 봅니다. 여기 봐봐. 여기 제가 안 심었어요. 오, 너무 좋은데? 마치 내가 모종을 키워서 심은 것 마냥 얘가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근데 솔직히 심은 것보다 더 좋아. 심은 것보다 더 좋아. 아직 심은 거는 요거 이것보다 더 작아. 이렇게도 많이도 안 나왔거든. 새알이 발화가 돼갖고 먼저 싹 나고 두 번째 나고 세 번째 났는데 이게 자라. 근데 누가 심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쭉 났냐? 그러니까. 신기하네. 야. 벌써 그 이만큼 컸어요. 와. 작년에 비하면은 한 열흘은 빠른 것 같아. 제가 이제 심은 게 아니다 보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놔뒀어. 그래서 여기 이제 물 주면서 조금씩 그 불쌍한 애가 물 줬더니 얘가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갖고 벌써 참외 순치기 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참외는 달리는 데가 따로 있잖아. 그래서 이제 순치기를 해줘야 돼. 그런 것 좀 알려줘. 그래서 여자까지 놔뒀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순치기 한 게 조금 늦었어. 아, 그래? 여기가 뿌리야. 그래서 쭉 타고 올라와서 요 조그만 요게 어미순. 어미순. 그리고 옆에 하나, 둘, 셋, 여기 넷. 이렇게 난 애가 아들순. 요 아들순에서 난 얘가 손자순. 요 손자순을 키워야 손자순에서 참외가 많이 열리는 거야. 아, 참외는 손자순에서나? 엄마순, 아들순 다 뛰어넘고? 수박, 호박 이런 거 얘는 박자 들어가는 애들은 아들순에서 열려. 근데 참외는 손자순에서 열려. 그래서 이 어미순을 진작에 이렇게 잘라줬어야 되는데 못 잘랐지. 내가 그냥 방치를 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잘 클 줄도 몰랐어요. 아들순을 3개 키워도 좋고 4개 키워도 괜찮고 더 먹으려면 4개 키우는 거지. 그래서 아들순이 요거 1개, 2개, 요거 3개, 요거 4개. 저기 뒤에 있어. 여기 있다. 그래, 4개. 그래서 여기 4개 요만큼 잘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아들순이 폭풍 성장해서 크지. 이제 요 네 줄기가 안 나. 둘, 셋, 네 줄기가. 아들순 네 개 나오면은 어미순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구나. 세 개여도 괜찮고, 네 개여도 괜찮고, 두 개여도 괜찮아. 더 하면은 이제 무리가 가겠지, 과부가. 다섯 개 남기면 안 돼? 아, 되겠지. 안 해봤어, 근데. 많이 먹으려면 다섯 개. 다섯 개야. 자, 그러면 이제, 어미순을 제거를 했고, 이제 아들순을 키워서, 손자순에서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손자순은 요 아들순에 요 것들이 손자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열리고 있어. 그래서 아들순이 마디가 8마디 될 때 아들순의 머리를 여기 순을 위에 순을 얘 잘라버려. 영양 생장을 멈추고 생식 생장을 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이제 또 손자순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디. 여기가 이제 일곱 마디가 됐네. 조금 더 있다가 여덟 마디쯤 된 다음에 여기 얘를 딱 잘라서 영양 생장을 못하게. 그래서 손자순을 이렇게 키우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 순에서 참외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우와. 이 순에서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 이거 떨어졌다. 여기 한 개, 두 개,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이제 일곱 마디쯤 됐으니까 여덟 마디가 나오면은 여기 딱 순을 잘라줘. 여기 손자 순을 키우면은 여기 이제 참외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지. 어떤 때는 이렇게 방치농이 참외가 더 잘 돼. 맞아. 희한해. 심어서 애지중지 키운 것보다 더 잘 돼. 원래 이렇게 봄밭에서 발화돼갖고 뿌리가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옮기지 않으니까 땅심으로 이렇게 크는 것 같아. 우리 포트에다 키워서 거기 그 여린애를 밭으로 나가면
그 봄밭에 가고 또 뿌리발이라고 적응을 해야 되니까 몸살을 하고 잘 안 커. 근데 땅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제게도 잘 커. 근데 얘는 원래부터 그냥 땅에 봄밭에 있다 보니까 그냥 잘 크네. 그래서 이쪽에는 고추하고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간섭되지 않게 이 뒷공간으로 갖다가 쭉 빼버려. 이쪽으로 유인을 이렇게 해갖고. 진해빨이랑 이런 거는 언제 제거해? 안 따. 안 따? 얘는 안 따. 아, 참외는 안 따는 거야? 참외는 이 순치기만 해놓고 안 따. 그럼 이거 한번 하고 어미 그 손 아들 순 여덟 번째 마디 끊어주고 이제 끝이야? 어. 아. 그럼 손자 순에서 참외가 열려. 참외는 키우기 쉽네, 관리하기. 참외가 관리하기 어려워. 아, 그래? 이파리를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싱싱하게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녹균병, 흰가루병, 진딧물. 이 얘는 왜 이렇게 잘 오는지 모르겠어. 뜻하지 않게 심지 않은 참외가 여기서 났습니다. 얘를 잘 키워갖고 이제 얼마큼 많이 열릴지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고 물도 주고 영양분도 보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외를 다섯 포기인가를 심었어요. 모종을 키워갖고 심었는데 걔는 아직도 조그매. 걔도 이제 잘 크기를 바라지만은 어, 요 놈이 갑자기 잘 크니까 얘가 너양 사랑스럽고 애착이 가. 정식으로 심은 참외도 잘 자랐으면 좋겠고 이렇게 덤으로 얻은 참외도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치기가 작년에는 6월 15일 이때쯤에 순치기를 했더라고. 그거 한 20일 정도가 빨라. 이렇게 봄밭에서 큰 애들이 텃밭 농장이나 주말 농장에 참외를 심으셨으면은 많이 자랐다면 이번 주에는 이렇게 순치기도 하고 물도 잘 주고 영양공급도 해서 올해도 참외가 주렁주렁 열리는 참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외같이 달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수포였습니다.